안녕하세요. 유널클TV 청취자 여러분. 저는 김집사, 윤집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즘 크게 문제되고 있는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김집사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읽어주시죠.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의 원인 바이러스로 인체 감염 7개 코로나 바이러스 중 하나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힌 데 이어 해당 질환이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까지라고 하고요.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 설사 등이 있다고 하며 혹은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아예 없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치료법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환자의 증상에 따라 대증치료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네,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감염자 수는 7,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저희 월크리가 병원에서 받았던 진단명인데요. 근데 알아본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7가지가 있다고 해요. 즉,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바이러스는 바로 7번째 바이러스인데요. 신종 바이러스고 정확한 자연 숙주는 파악되지 않는 상태지만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감염된 바이러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우선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방법으로는 손을 깨끗이 씻고 외출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공공장소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칼로 입을 가리고 하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집 안에서 생활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당분간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게 국내에서도 벌써 10명이 넘게 감염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서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신종 바이러스는요, 비말, 사람의 침이죠. 이게 눈이나 호흡기를 통해 침투가 되면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위에 말씀드렸던 주의사항 꼭 지켜주세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라디오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부디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